자, 오늘 저희가 해볼 건요, 이제 밴드로 다양한 장르의 이제 소리를 들어보죠. 이제 뭐이 세계에 정말 음악의 장르는 여러 장르가 있지만 저희가 그걸 다 해볼 수는 없겠죠. 너무 많아요, 사실. 네. 그래서 좀 많이 해볼 만한 스타일들을 한번 이제 소리를 들어보고, 아, 이런 소리도 있구나 한번 들어보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장르에 대한 그 소리를 들어보죠. 우리가 가장 뭐 밴드를 한다면은 많이 하게 될 장르잖아요. 뭐 락은 정말 너무 많은 스타일의 락이 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락을 보셨죠. 지금같이 뭐 저는 이제 뭐 피아노랑 신디사이저 살짝 넣는데 이러면 또 아주 세련된 락이 되거든요. 첫 번째 나왔던 락은 그냥 기타, 베이스 드럼의 아주 무난한 스타일인데 그다음에 건반 신디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은 뭘까요? 가볼까요? 자, 이 펑크 스타일은요, 사실 이제 일렉 기타가 리듬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굉장히 신나죠. 지금 제가 이 에이블톤으로 이제 미디를 찍어놨는데 제가 사실 뭐 건반주자는 아니다 보니까 뭐 피아노를 어렵게 치긴 되게 어렵습니다. 네, 그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피아노가 뭐 이런 리드미컬한 데서 코드만 눌러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뭐 클라베 같은 소리나 뭐 EP 같은 걸로 사실 그냥 그냥 피아노 소리로도 굉장히 리듬만 잘 타면은 굉장히 신나거든요. 근데 우선 이 기타란 악기가 뭐 리듬을 일정하게 치기 굉장히 쉽고요. 네, 피아노보다는 사실 화성으로는 피아노를 이길 수도 없잖아요. 네, 피아노는 손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기타는 여섯 줄 사실 여섯 줄도 다 쓰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펑크 스타일에서는 이제 피아노가 뭐 화음을 더잘 잡아준다면 기타가 좀 리듬을 더잘 쪼개지면은 더 재밌는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신디사이저 같은 걸로 간단한 리듬 패턴 만들면은 더 신나죠. 아니면 라인을 이제 만들어 더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베이스 라인 찍는데 되게 힘들었어요. 베이스는 이제 너무 심심하게 하면은 정말 너무 무난해지니까 베이스는 좀 무빙도 많고 그 이제 리드미컬 뭐 나중 여기는 이제 핑거 베이스로 나와 있지만 이제 슬랩 같은 것도 해주면요 굉장히 신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펑크 스타일은 이제 신나죠. 신나기 때문에 리듬을 타면서 보컬들도 이제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지만 이거는 좀몸 움직이면서 펑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불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네. 자, 그러면은 또 다음 장르 가볼까요? 다음 장르는 뭘까요?
기대해보죠. 잘 치고 싶다. 네, 지금 이 피아노는 제가 친 건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쳤으면 좋겠네요. 네, 특별히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찬스 써봤어요. 네, 뭐, 요 확실히 제가 친 것보다 좋죠. 그래서 손 모양도 나오게 제가 했으니까 네, 그거 보시고 아 발라드는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다. 지금까지는 이제 좀 기타 쪽에 이제 집중해서 많이 나왔는데 특히 발라드는 이제 피아노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. 이제 아무리 기타가 잘해도 이런 네, 발라드에서는 힘을 좀 발휘하기 어렵죠. 그래서 피아노가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손 모양을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. 구성은 뭐 별거 없는데 이제 피아노 네, 거기다가 이제 스트링이나 지금은 저는 패드를 깔았거든요. 패드 뭐 사실 지금 뭐 제가 나와 있는 것들은 피아노 빼고는 제가 가볍게 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치지 않았거든요. 그래도 이제 소리만 잘 찾았어 하면은 굉장히 괜찮게 어울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 네, 좀 소리 서치하는 거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장르는 뭘까요? 이제 다음 장르는 기대해보죠. 리듬 타기가 쉽진 않아요. 그래서 드러머와 함께 얘기를 많이 해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. 원래 오늘 이 수업할 때 처음에 인트로에 했던 뭐 라틴 계열 네, 보사노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 리듬만 했는데요. 우선은 첫 번째 락, 이제 펑크, 그다음에 발라드, 네 번째 이제 셔플인데 뭐 블루스죠. 네. 요 네 가지 장르만 좀 네, 연습을 해서 같이 이제 밴드 인원들끼리 맞춰가지고 이 네 가지 파트 정도만 네 가지 이제 리듬만 좀 익숙해지면요. 사실 요즘 나오는 가요나 간단한 뭐 팝 같은 거 네, 웬만한 거는 이제 느낌 낼 수 있을 겁니다. 거기다가 뭐 사실 EDM 사운드를 네, 좀 더 내고 싶으면은 사실 신디사이저의 역할이 많이 크기 때문에 뭐 근데 뭐 EDM이라고 해서 다른 악기들이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. 이런 리듬들이 기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얹으면 되는 거니까요. 우선은 네, 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리듬을 좀 더 익혀서 네, 합주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가지 리듬 잘 연습해보고 네, 또 즐겁게 밴드 해볼게요. 그러면 저는 이만